가정이긴 합니다만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된다. 이 말인 즉슨 지금까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번 환자까지 확진자까지 모든 동선을 고려해봤을 때 지역사회, 즉 광주 지역의 동선이 드러났던 확진자는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16번 환자가 태국이 아니라 광주에서 감염된 것으로 드러난다면 우리 보건당국이 추적하고 있는 경로를 전혀 벗어난 곳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방역망이 완전히 뚫렸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금 완곡하게 최 교수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어요. 17번째 확진자에 대한 속보가 지금 들어왔는데 말레이시아인이 아니라 싱가포르를 방문한 한국인 남성. 결국 16번 환자와 비슷한 경우예요. 태국을 경유한 한국인 여성, 말레이시아를 싱가포르를 갔던 한국인 남성. 그리고 이게 좀 안타까운데 18번째 확진자가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미스터리 환자, 16번 확진자의 딸인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됐습니다. 결국은 재차 감염인 거예요. 만약에 이 16번 환자가 광주든 태국이든 누군가에게 2차 감염이 됐다면 이 16번 환자가 본인의 딸에게 3차 감염까지 시켰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더욱더 절망적인 소식인데 최 교수님, 네. 딸이에요, 딸. 네네. 18번째 확진자가. 네네. 가족 간의 감염,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지역사회 감염이 정말 심각하게 우려되고요. 사실 걱정했던 부분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점에서 시급하게 들여다봐야 될 점은 이 검역 이후에 감염 예방 관리에 대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되돌아보고 바꿔야 됩니다. 그 점은 정말 지금 중요한 대목이고요. 그런 점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역학조사관에 의존해서 이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여서 검사를 하고 확진 결과를 얘기한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즉 정확성에 초점 맞추지 말고 신속하게 정보를 낼 수 있는 좀 더 넓은 그물을 갖고 신속하게 이 결과를 낼 수 있는 방식으로 현재 관리 체계를 다 바꿔야 되고요. 그런 부분은 이미 WHO도 권고한 바도 있고 많은 의료계 전문가들도 그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예. 공고를 하고 수정하길 바랐는데 아직까지 개편되지 않은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예, 문제는 박승희 대변인 걱정스러운 게 지금 16일 동안 이 16번 환자가 지역사회를 이른바 활보를 했다라는 거고 결국 가족들도 사실은 저희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았지만 아들, 딸들, 남편 다 이제 격리가 됐거든요. 자가 격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지금 딸까지 확진자로 나왔다는 사실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안타깝고 또 걱정스럽습니다. 예, 16번 환자 관련해서 좀 두 가지가 사실은 좀 걱정스럽네요. 예. 하나는 감염 경로가 오리무중이라고 하는 것. 뭐 경로를 찾겠죠. 근데 그보다 더 걱정되는 게 저는 이 16번 환자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예. 제가 쭉 보도가 된 내용들을 좀 보다 보니까 16번 환자가 이상해서 먼저 병원을 찾아갔던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본인만 이상했던 것이 아니라 16번 환자를 진료했던 의사들이 이상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예. 그리고는 이상하니까 이분이 혹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지 검사를 좀 해달라 하고 보건소에 의뢰를 한 거예요. 보건소에서 그럴 여력이 없고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 판단이 그렇게 의심할 여지가 별로 없다. 외국에 갔다 온 것도 아니고 보건소에서 예. 그 검사 요청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 저 최근에 예. 말씀하신 부분인데 정확한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예. 그때 병원에서 의뢰했을 때 검사만 제대로 했으면 바로 밝혀졌을 거고 그랬다면은 저렇게 딸에게까지 가는 이런 문제는 없었겠죠. 그 대처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문제를 꼭 하나 지적을 하면서 제가 어저께 신문에 기고된 그 전문가의 글을 봤습니다. 예. 같이 좀 공유를 하고 싶어요. 최 교수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오병돈 서울의대 교수가 기고한 내용인데 이런 게 돼 있더라고요. 제2의 메르스 사태 예방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방역의 사령탑인 질병관리본부 센터장을 전문가가 아닌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이 돌려가면서 맡고 있다. 그리고 감염병이나 백신 전문가가 담당해야 할 예방접종 분야도 역시 마찬가지다. 신종 바이러스를 연구해야 하는 보건연구원 원장은 1년 가까이 공석이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예. 이런 현실이 어떻게 이런 저 새로운 감염원이 번지고 신종 바이러스를 포함한 이런 상황에 대처를 제대로 하겠느냐. 100대 국정과제라고 해놓고 현실은 왜 이렇게 돌아가느냐 하는 한탄하신 거예요. 예. 시스템에 관한 문제 정확하게 지금 짚어봐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한 가지 더 우려스러운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12번째 환자가 접촉했던 접촉자 수, 밀접 접촉자 수, 우리 정부가 발표한 것보다 계속해서 늘고 있다. 아, 더 증가한다면 우려스럽다. 라는 점을 보도해드렸는데, 아, 저희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12번 확진자의 접촉자 666명 급증을 했다. 지금 초기만 하더라도 우리 당국이 발표한 접촉자는 138명. 그런데 하루 만에 361명으로 정정이 됐는데 오늘 다시 666명으로 정정이 됐습니다. 12번 확진자 거의 전국을 돌아다녔다 라고 표현할 만큼 활발하게 돌아다녔어요. 인천출입국사무소 CGV 부천역점 군포의료기관과 약국 서울 면세점에 구찌매장 루이비통 매장 KTX 타고 강릉 여행까지 1박 2일 여행까지 가족과 함께 정말로 광범위한 동선을 보였던 12번 확진자 결국 보건당국이 지금 역학조사하고 있고 추적하고 있는데 666명으로 급증을 했어요. 근데 이게 최종 수치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걱정감이 들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이 12번 확진자가 접촉한 사람도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서울의 어린이집이 처음으로 휴원 결정하게 되는데 그게 또 마포입니다. 마포. 12번 확진자와 같은 병원에 방문했던 유아가 지금 격리가 된 거예요. 12번 확진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묘사가 되고 있고요. 질본 접촉 통보 후 유아와 가족들은 자가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어린 아이가 다니는 마포구의 한 어린이집이 원생 한 20여 명 정도 되는데요. 선생님들까지 포함하면 더 많겠죠. 오늘 13일까지 휴원 조치에 들어갔다라는 오늘 중앙일보의 보도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